이게 뭔 소리야? 어? 또 뭐해? 아니, 이 산 속에 왜 오토바이야? 저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 빨리 가요. 저기요. 아유, 안 들리시나 봐요. 뛰어. 그렇죠. 야, 이 잡혔대. 난데없는 추격전을 하는데, 자, 그 결과는 야, 실패했네. 어디 갔지? 철이. 어디. 어디 있어요? 저기 있다. 빨리 가봐요, 잡을 수 있어. 여기. 그러니까 평소에 운동 좀 하자고요. 아무래도 자연인이 맞는 것 같긴 한데, 그죠? 저기요. 저기요, 저 오토바이. 저 실례합니다. 여기 사람 올 때가 아닌데. 뉘신데 여기 산 속에. 안녕하세요. 어떻게 산길 잊어버렸어요? 산길이요? 겁나게 뛰어다녔어요. 아이고 참. 제가 혹시 네. 제가 소리치는 거 못 들으셨어요? 저 소음 때문에 네. 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제 이렇게 왔냐면요. 저는 저 MBN 나는 장애에 대해서 나온 책입니다. MBN. 네. 그러니까 나를 보겠네. 반갑습니다. 근데 난 자연인도 아닌데 그냥 네? 나 자연 아니야 나 그냥 산에. 이쪽 산속에 혼자 사시는 거 아니에요? 혼자 사는데. 맞아요. 혼자 사는 자연인.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안 돼. 제가 지금 여기 산을 지금 얼마나 지금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와, 저거 빠르네, 저거. 예? 무지하게 빨라요, 저거. 네. 저기 나무가 실어져 있는 거구나. 나무하러 오신 거예요? 네. 산악 지역은 냉기가 빨리 오니까 저 겨울 준비를 해야 돼요. 월동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땔감 될 만한 거 찾으러 다니느라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시군요. 무지하게 반갑습니다. 많이 쫓아다니셨구나. 그러나 저 성함이 혹시 어떻게? 네, 김해. 네. 바다의 뿌리 근 김해근입니다. 제가 아까 이 4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모습을 봤는데 그 되게 강인한 뭐라 그럴까 정글에서 표범이 달려가지고 약간 그런 되게 멋있는 모습. 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좀 이제 빡세게 해가지고 부사관 군대 생활을 이제 하다가 육해공군 중에 해병대를 제대했는데 해병대 부사 그때 이제 좀 이제 월남전이 한참 심할 때 그때 이제 월남전도 참전했고 젊어서 그 몸에 밴 게 그게 나이 들어도 그게 어디가 안 가나 봐. 그런가 봐요. 지금 저 나무 자르는 모양도 지금 각을 딱 잡혀서 저기 담겨져 있는 나무도 딱딱 맞춰서 지금 그죠? 이제 나무는 저 다 하신 거예요? 이제 저기 지금 실려 있는 거 그만큼만 더 하면 되니까. 와, 발을. 힘이 느껴지는데요? 그러게요. 팔의 근육에도 게다가 젖은 통나무라서 이게 톱질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그죠? 하지만 이 생활도 벌써 8년째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뭐 거뜬하죠. 이게 아까 자세히 못 봤는데 이게 저 카트? 이거 저 직접 개조하신 거예요? 다른 걸 맞습니다. 와, 쇼핑할 때 쓰는 카트인데 적재함이 필요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보니까 이게 고물상이 있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이거하고 박쥐하고 사다가 나름 머리를 써가지고 만든 거지. 이런 손재주. 뭐 손재주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산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주위에 오. 편리한 게 있으면은 머리 안 쓰게 되잖아요. 이제 없으니까. 근데 저 대구 어디? 아 여기서 조금 내려갑니다. 아 그래요? 네. 내려갔는데 아, 네. 가치는 못 갈 것 같고. 그죠? 어. 이 길 따라 쭉 내려오십시오. 예, 네, 알겠습니다. 뛰어와도 되고 걸어와도 되고. 네네. 네. 하겠습니다. 네. 밑에서 만납시다. 아니, 아, 또 뛰어요? 또 뛰는 거예요? 자, 윤택 씨의 의지와 달리 또다시 시작된 추격전입니다. 자, 그 끝엔 자연인의 집이 있어요. 와, 형님. 와. 저는 뭐 정신없이 지금 이 오토바이 쫓아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내려오면서 광명이 확 치는 거예요. 아, 여기가 집인가 봐요. 예. 네, 내가 여기 거주하는 데고. 그러면은 이 집은 언제 지으신 거예요? 이게 지금 한 8년? 8년? 네, 8년 정도 될 거예요. 직접 지으시고요? 네. 직접 이거 이제 내가 왜 이걸 혼자 지었냐면은 네. 금전적인 문제도 있지만 네. 한번 내 의지를 보려고 남 손 안 빌리고 네. 한번 지어보자. 내가 저거 한 거 보면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분 같아요. 아, 그래. 네. 네, 맞는 자재를 구해다가 산골에 옮기고 못질 하나 톱질 한 번까지 전부 다 자연인의 손을 거쳤는데요. 구석구석 애착이 묻어있는 자연인의 공간 중에서 제일 공들인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와, 오! 뭐 꽃이 폈어요. 꽃이 네? 피었어, 꽃이. 저 꽃 좀 뭐예요? 연꽃. 연꽃이요? 네. 와, 연꽃 진짜 예쁘네요. 예뻐요. 하얀색, 네. 분홍색, 찐 보라색. 야, 이거 뭐 조화가 아주 예술인데요? 여기가 논이었는데 논에서 이제 찬 물이 올라와요. 나요. 그걸 네. 이용해서 이제 이 연못을 만들게 됐고 그 물이 되면은 물고기도 살겠다 네. 싶어가지고 이제 향어 치어요. 작년에 사다가 네. 여기다 100마리를 넣었어요. 100마리나요? 네. 이제 그게 다 살진 않았겠죠, 이제. 근데 지금 여기 줄 잡아서 향어가 한 4, 50마리는 살아있을 거예요. 이쪽이 이제. 네. 자, 이쪽에 자자. 연못에 숨겨놓은 비장의 무기. 아니, 와, 이게 뭐야. 아, 이게 저 물을 네. 이용한 거예요? 네. 예. 아, 네. 이게 피트병이네요. 네. 예, 음료, 그 피트병인데 네. 내가 이제 목적으로 했던 게 네. 성공을 본 것 같아요. 산소 공급도 유발시킬 수 있고 네. 너무나 좋아요, 이거. 이런 것도 다 직접 만드셨는데 네. 참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세요. 성취감 있잖아요. 네. 만들 때는 육체적인 어떤 그 힘든 거, 고통스러운 것도 있는데 내가 의도한 대로 뭐가 조금씩 이루어지면은 그 성취감. 그것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성취감 덕에 공간도 생활도 아주 풍요로워졌죠. 야, 이거 직접 지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야, 또 맥가이버를 만났네, 또 제가. 예. 여기 한번 앉아봐요. 아유, 제가요? 아, 앉아봐요. 그래요? 저 밑에하고, 예. 밑에서 하고 여기가 또 다르니까. 그러면 이제 위에서 이제 지금 비가 오고 하니까 고기가 수면으로 안 올라오는데 네. 위에 조용하면 이게 놀아요. 이게 위에서 아. 수면 위에서 이게 놀면은 예, 예. 아주 그거 보는 재미가 쏠쏠해 또. 시간 가는지 뭐. 예. 신선이 되는 거죠 뭐. 앞 산 한번 보세요. 네. 낙엽송 네. 그 뒤 배경으로 아. 안개가 쫙 이렇게 펼쳐 있는 게 예. 너무 좋잖아요. 기억해. 예. 한개비 조명.
노래가 절로 나오는 풍경이죠. 아, 너무 좋다. 점심을 대접할까? 아, 점심이요? 네. 근데 저기 연못에 들어가서 고기를 같이 잡아야 돼. 네. 향어라고 했죠? 많이 컸을 거예요, 향어. 그렇죠. 자, 이제부터 점심 준비 대작전이 펼쳐집니다. 저 앞에 가서 네. 먼저 미리 들어가요. 알겠습니다. 상명하복하겠습니다. 쉬어. 네. 오! 우와! 우와! 이게 좀 푹 들어가는데? 우와! 어, 생각보다 깊은데요? 거기서 몰고 오신다는 얘기죠? 예, 예. 그렇죠. 네. 야, 저리 와. 쉬어, 쉬어. 야, 형님, 군대에서 지금 수색 때 지금 경찰 나오신 것 같아요. 네. 월남전에 네. 진짜 딱 그 느낌인데요? 수색. 뭐라, 뭐라? 네. 뭐가 묵직한데? 깜찍. 뭐가 묵직하네? 황이네. 뭐가 묵직한 느낌이었지? 아, 그 사이로 빠졌는데. 됐습니다. 뭐 첫 술에 배부르겠습니까? 자, 이어지는 두 번째 시도. 또 봐. 야, 30분에 이게 야가 빠졌네. 얘네들도 또 승전이 아닌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자, 이번에 윤택 씨가 몰아보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또 보자, 또 보자. 황. 야, 몇 번 더 하면 이제 나오겠죠 뭐. 야, 이거 빼통 잡는 것보다 더 힘든데. 야, 이 갇혀 있는 고기인데도 쉽지가 않네요. 이러다가 저기 점심 굶는 거 아니겠죠? 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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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이번엔 벽 쪽으로 딱 몰아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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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요? 그래, 야, 멋있다. 오셔. 우와! 아니, 이게 큰 거 보셨어요? 글쎄. 아니, 여기 키운 거 중에 이렇게 커요? 처음 잡아보는 거라서. 아니, 치워놨는데 이렇게 컸단 말이에요? 네, 치워놨는데, 작년에 넣었는데, 와, 이렇게 컸지 몰랐네. 와. 이럴 때 진짜 대박이란 말이 그냥 절로 나오네요. 그렇죠, 한 마리 더? 그래? 아유, 그럼 한 마리 더. 자, 이제 됐습니다. 야, 이거 완벽한데요. 네. 하여튼 뭐, 야, 일단 뭐 별거 아닌데 네. 하여튼 맛있게. 아니, 아, 별거 아니네 지금. 맛있게 드십시오. 네. 매운탕 국물 좀 먹어볼게요. 네. 아, 꽉 차는데요. 얼큰한데요. 네. 꽉 찹니다. 그러자 구이에 바른 양념 맛이 궁금한데 이게 식용유를 넣은 소스라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아우 고소해. 약간 잡채 양념 같은 느낌이 좀 살짝 있어요. 맞네. 그 잡채를 잘 볶아서 진짜 맛있게 만드는 약간 소스 느낌. 네? 이게 향은 또 네. 뱃살. 네. 이게 또 괜찮아. 그러니까. 뱃살 들어가요. 아우 감사합니다. 향어 뱃살. 자, 허기가 어느 정도 채워진 것 같으니까 후식을 맛봐야죠. 와, 잘 익었네. 야, 진짜. 크, 제법 찬바람도 불고 달큰한 고구마 맛이 반가운 계절이죠. 잘 익었네. 밤고구마네요. 워낙에 그냥 밥 먹는 것 같아. 시간의 흐름도 계절의 변화도 온몸으로 느끼는 지금이지만 군대 있을 땐 그럴 여력이 없었죠. 월남전 때문에 떠밀리듯 시작된 하사관 생활. 2년 6개월로 예상했던 군 생활은 5년이 지나서야 끝났답니다. 제대하고 예. 이제 그 저기 뭐 알지 모르겠네. 3륜차라고 있었어요. 바퀴 3개 달린 거. 아, 3륜차. 리어카 많아잖아요. 보기. 근데 그 차가 들어가서 예. 이삿짐을 운반하는 거죠. 근데 뭐 지금처럼 이사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저기 수익이 생길 수가 없는 거지. 그러나서 이제 형님네 이제 건자재 있잖아요. 집 짓는 데 이제 쓰는 이제 재료 가게를 하고 하는 데서 이제 내가 이제 돕게 됐죠. 내가 이제 분갈 하게 됐어요. 배운 거를 그대로 하셨군요. 그 이제 그 분갈해서 했는데 그때도 꽤 괜찮았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네네. 괜찮았는데 나중에 그 건축붐이 시작하는 지가 또 건축붐. 그게 이제 매상이 오르질 않고 수익이 안 생기잖아요. 네. 그게 또 그것도 적게. 우리 다행히 이제 죽으란 법이 없는지 우리 집사람이 음식거리가 좀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하게 됐는데 괜찮았어요. 아 이제 좀 풀리나 보다. 네. 하는 것마다 이제 어려웠으니까 좀 괜찮아지려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금융위기에 딱 터진 거예요. 그때 집사람이 가게는 이제 다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힘들죠. 엄청 힘들죠. 가게는. 내가 직장을 다녀서 뭐 기술이 있어가지고 월급을 타다가 가사에 도움이 됐으면 좋은데 가사 도움 될 만한 어떤 그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다행히 가족들은 저마다 자리를 잡았지만 그의 무너진 자신감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황혼의 나이. 그는 더 늦기 전에 이렇다 할 성공을 맛보고 싶었습니다. 그 마지막 기회는 산에 있었죠. 뭐 저 음악 같은 이런 거지만 내가 선수 내 의지대로 하면 딱 이걸 지어놓고 딱 밖에 나오는데 첫날 밤 자는 밤 잠이 안 오는 거야. 왜요? 밖이 너무 보기 좋은 거야. 이거. 여기 이렇게 아니, 보는 거야. 이게 나와가지고. 저걸 보고 그게 그냥 막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데 와 이런 게 사는 맛인가 보다. 그리고 내가 이제 최초로 남의 손 하나 도움 안 받고 내가 지었다는 거. 그게 그냥 너무 흐뭇한 거야. 이게. 이 생활을 하면서 이런 마음, 이런 성취감 가지고 하면은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것을 매번 느껴요, 이게. 어쩌다 한번 느끼는 게 아니고 그걸 매번 느껴요. 쉽지 않은 산생활을 꾸려가면서 그 무엇보다 간절했던 성취감은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그게 자연인이 느끼는 사는 맛이죠. 아니 어디 조용하게 지금 뭐 예. 잠깐만. 갑자기 엄숙해지는데 여기 자리가. 아니 저 서예를 하시렵니까? 일만 할 수는 없으니까. 네네. 글씨 이제 잘은 못 쓰는데. 얼마나 못 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또 거짓말을 하시렵니까? 음식 못 한다고 하시더니. 예. 무엇을 쓰시렵니까? 노방생주. 노방생주? 네. 늙은 조개가 네. 진주를 품는다. 그치 말이네. 이 나이에 나도 여기 와서 그런 어떤 뭐라도 하나 이제 남기고 싶은 마음. 네. 너무 멋있는 말인데요? 자, 그럼 어디 실력 좀 구경해도 될까요? 가슴 속에 수없이 새겼던 다짐. 그 단단한 마음을 종이 위에 또 한 번 새겨봅니다. 야, 이거 자주 쓰셨나 봐요? 노방생주라는. 그게 이제 마음에 와닿으니까 네. 다른 글귀보단 이걸 좀 잘 써. 아, 그러니까 벌써 시작부터 힘차게 그 끝에 힘이 있는 게. 그래요? 유튜브에? 예. 네, 고맙습니다. 졸피를 그렇게 호평해 주시고. 노방. 그냥 쎄시시. 대단도. 쎄시시. 아, 참. 자, 어디, 윤택 씨 평소에 어떤 말을 품고 사는지 한번 보죠. 정말 장난치는 거 아니겠죠? 이거 하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습니다. 맞아, 맞아. 그냥 뭐. 와. 내 이게
우리 집에 네. 네. 심장 바로 정면. 네. 그 꼭 붙여놔야 돼. 아 이거를요? 아 이거 너무 좋아. 고맙습니다. 네.